오늘 앉는 거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아니면 더 쉬웠어요? 응? 저막 보통 2시간 그냥 편하게 앉잖아요. 오늘 정말 다리 붙잡고 있었어요. 막안 돼가지고. 오늘 힘들어요, 저 대신은? 저 이렇게 막첫 30분은 너무 졸려갖고 잠을 이겨내려고 막 컨트롤도 봤다가 핸드폰도 해봤다가 근데 갑자기 딱 정말 여기 명상만 아니면은 절에 있었으면은 항상 잤을 텐데 너무 막 어떻게 잠막 너무 와가지고 막 어떻게 못 이겨낼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30분이 딱 됐는데 잠이 확 깼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졸렸어요? 아니면 뭐 평화로웠어요? 막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에? 그쵸. 약간 비 오는 날은 저기압이라 더 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비도 많이 주룩주룩 오고. 규영 씨는 너무 전문가처럼 앉아 있군요, 뒤에. 전문가 같아요. 되게 자세가 엄청 좋았다. 이렇게 똑바로졌죠, 되게. 나머지 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 진 씨는 어땠어요? 처음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과보자는 처음 한 10분 하다가 이렇게 꼭 거의 반가보자로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생각은 많이 올라와요. 그거를 이제 엄청 힘든데 반가보자든 결과보자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앉는 게 명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되게 힘든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생각이 내려가요. 그 생각이 자각이 돼야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편한 명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마스터가 막 미국 아메리칸 마야나 그러면서 막 그레이트 마스터 순투아 막 이러는데 사람 별로 없고 이 세상 사람 생각해보면 미국은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여기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많은 거예요. 저기 소문에 뭐 내가 미국을 떠난 이후로 위생사에 새로운 학생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진짜 많이 노력하잖아요. 사람 많이 오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한국에 와서 저 보냈을 때 청주보살사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뭐 위산스님 이야기하면서 위산스님이 처음에 이렇게 위산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몇년 동안 있었는데 뭐 동물들이 뭐 가져다 주는 거 먹고 아무도 학생이 안 와서 뭐안 오는데도 나가서 구할 생각 안 하고 가만 앉아만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그 위안 중에 스탠다드 기준을 보여준다 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럼 안될것 같은데. 마스터가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나는 가르칠 능력은 안 되지만 빨리 마스터한테 많이 누굴 데려다 놔야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막 되게 조급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더 오래 걸릴 텐데. 한국 사람도 어떡해. 근데, 그때 처음 청주보살사 있을 때보다는 조금 조급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느긋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 깊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와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되게 안타깝거든요. 내가 겪은 것도 있고, 겪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통 괴로운 거는 다 다반사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되게 행복하게 성공하고 얻고자 하는 거 많이 얻고 이루고자 하는 거 이룰 수 있는데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하고 맨왜거 열래? 맨왜거 터져요? 맨왜 거? 오른쪽 그거. 땡큐.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잘안 보여서.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명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 받길 바라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영화 스님이 한국에 자주 오시진 못하지만은 오셨을 때 아무 수련도 안 하고 가서 무턱대고 저 우울증인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뭐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도움 받진 못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MIT 가고 싶다고 해서 문턱을 넘는다고 다 MIT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미적분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기본기가 있어야 좀 수준 높은 뭔가를 배우려면 되게 기반이 돼 있어야 훌륭한 선생님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새로 오신 학생 소개 한번 해볼래요? 다른 학생들한테 창피하신가? 아, 그래?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돼요? 앉아서 해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연예인 같아, 허진. 아, 연예인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드신 배우 중에. 그래서 한번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파는 거지만 학생 얘기하면 진심이잖아. 방법은 이 결과부자한 상태로 뭐 30분에서 1시간이든 유지하는 거 이게 이걸로 일단 있는 거고 또 이 외에도 방법이 있나요? 잘 몰라 여기. 4시간 지나고 여쭤보면 다시 그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한테 거기는 수행법이 뭐예요? 윗바사나에 호흡법이에요? 화두예요? 뭐 밀교예요? 근데 옛날에는 출가 전에는 그거 물어봤는데 한 번도 그거가 중요하다거나 뭘 하는지 궁금해 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왔을 때 물어봤는데 사실 윗바사나랑 화두와 차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막 멍청한 대답을 했죠. 그 화두 같은 건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갔을 때 처음 한국 왔을 때 영어씨 만나고 처음 한국 왔을 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뭐 결과 보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결과 보지 우리도 왔는데 뭐 그냥 거기도 결과 보지 않나 보지? 그러면은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근데 좀 저는 영화 스님을 되게 존경하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 존재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님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얘기하려는데 뭐 거창하게 하시는 얘기 없는 거예요. 내가 문자도 몰라, 불경도 안 읽었어, 불교도 몰라, 뭐 잘 앉지도 못해 게다가. 잘 앉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한테.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답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상선이라는 거래요. 무없을 무, 모양상자. 그래서 뭐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보는데 다 노라. 다 별거 사람 참 봐봐요. 다 못하게 생겼잖아요. 수행 안 하게 생겼잖아요. 히피족도 있어. 네? 요가 선생님, 뭐 아줌마, 동네 아줌마, 저기 외도. 동네 사람. 어? 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게 무상선인데 선생님이 어떤 한 방법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절에서 되게 앉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약간 인트로 입문 같은 거고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지만 그때그때 그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다가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근데 저 막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너무 우울증이 심한데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되게 우울증이란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예를 들자면 그 사람한테 뭐 진언 수행을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가 원래 진언 수행을 많이 하는 그룹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능험주라든가 이런 뭐 수면 만트라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또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위험할 것 같다. 이 사람이 너무 막 그런 수행에 막 어떤 저런 외도 같은 사람들은 진원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그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뭐 참선, 그 다음에 불경 공부, 그 다음에 진원 수행이 밀종이거든요. 그거. 그러면 우리는 또 연부를 많이 하고 정토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토 종도 하고 뭐 하나 빠졌는데 아 계율 공부를 또 해요. 계율 공부와 수행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생각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진짜 많아져요.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래된 나라서 저보다 불교 모르는 학생을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왜? 왜? 히피라서? 그래도 나보다 많이 할걸? 아니요. 한번 말해봐요. 뭐 아는 거. 천주교 아니에요. 아, 천주교? 아니에요. 그래도 나보다 많이 할걸? 뭐 이렇게 불교 한자 용어 아는 거 있어요? 아 그래? 저 외동가 뭔지 몰라요. 오, 우리 이렇게 명상만에 나보다 불교 용어 모르는 사람 별로 두 분데 두 명 만났어. 찾고 있어 외도. 그냥 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불교 쪽으로 오지 않았나. 연불도 하시고. 외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최상선이 불교고요. 네. 거기에 그 최고 목표가 다른 수도하는 방법을 외도라고 정의합니다. 아, 수행의 힘이 좀 생기면은 남 가르치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신통령이나 이런 뭐 어떤 특정한 재능 같은 거를 사람들의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갑자기, 아. 그 기독교에 보면,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교황으로 이렇게 정통성 있는 데들 말고, 목사들이나 개인의 깨달음 갖고 이렇게 조그맣게 공파들 만들고 막, 교회들 크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하필 그 교황 입장에서는 여기 걔네들이나 매도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외도하는 사람 외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정의로 봤을 때는 영화 스님 설명에 따르면 외도는 마음 밖에서 찾는 거래요. 답을. 그래서 왜냐면 외가 바깥 외 도가 길 도자거든요. 바깥에서 길에 외도 부처님 제자 중에 외도 대빵이나마 이렇게 와서 안한 대가 벌써 올라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예요? 누구? 이봐, 나보다 불교 많이 알잖아. 이름은 잊어먹었어. 있어요. 근데 외도에서 외도를 갔는데 정도를 갔을 때 보니까 정도가 불교일 때 이게 너무 높아서 얘네는 그냥 소용해요. 그래서 불교에다가 외도로 다시 넘어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크게 타락하면 돼요. 갑자기 돈 욕심이 생기고 막 애인을 열어두고 막 이렇게 되면 외도로 넘어가. 아 그래요? 아니요 또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건데 그럼 기분 나쁘다니까 외도 입장에서. 여기서 외도 보자. 녹음하니까. 아, 아니 꺼요. 아빠 이런 얘기할 때 좀 꺼요. 나 안 그랬어요. 참여자가 그랬어요. 저기 이해하라고 쉽게 얘기해주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항이 심하면서 싸우잖아요. 외도. 농담이. 제가 하는 얘기를 심각하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느낌만 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정도 아니면 다 외도인데,
정말 깨달음의 큰 깨달음의 길 아니면 다 외도라고 원래 보는 그렇게 정의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도의 길을 가면서 외도의 능력을 이용만 하는 사람은 외도인 거예요? 응? 정도의 길을 가면서 외도의 뭐래요? 정도의 길을 가면서는 안 되고 도착한 다음에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할 때 하면 좋아요. 자기 자유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잖아. 하다 보면은 바빠서 깨닫지 못하고 아마 딴짓 하다가 또 윤회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바빠가지고 옛날에 그 얘기 들었는데 선화상인 제자 중에 어떤 되게 젊고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중국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원래 외도 수행자였고 신통력이 있었대요. 그 막 이렇게 어떤 힘이 있고 뭐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을 보고 막 정확하게 모르겠네 했던 신통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가를 했을 때 선화상인 엄청 그 학생을 자상하게 대했대요. 엄청나게.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환속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도교 그룹 같은 데서 한다나? 뭐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참 정도를 간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잖아요. 나를 다 버리는 거고. 사실 오늘도 법문 듣다가 그런데 영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깨달으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깨달으면은 다 상관없는데 뭐라 그래? 다 It doesn't matter anymore. 깨닫고 나면 다 상관없다. 그래서 막상 깨닫고 나면 별거 아니다. 근데 제가자들은 되게 그게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깨닫고 나면 그럼 뭘 하냐. 다 상관없어지는데 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일만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준다. 아, 잘 모르겠다. 그냥 힘든,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게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깨달은 사람, 안 깨달아봐서 모르겠는데, 안 깨달았으니까 그게 힘들게 보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제가 저기 올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관음보살 얘기에, 그 얘기는. 그 중에 세 가지 올렸는데, 형공수님이 받아쓰게 해서, 나중에 뭐 우리 이 중에 누가 깨달으면 얘기 좀 해봅시다. 궁금하네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건 어느 정도 깨닫는 거예요? 보살지 이상. 아무것도 다 괜찮은 상태. 나만 괜찮은 상태 말고 다 괜찮은 상태.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까 전에 이분하고도 얘기했는데 나는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명상하면 적당히 좀 좋아지고 나가 놀고 싶을 텐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 음악 들어봐 하고 보내줬어 어떤 학생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학생이 스님 음악을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출가하고 사실 음악 안 듣다가 라디오 방송 그 선곡하느라고 듣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나면서 아, 나의 이런 즐거운 세상이 있었구나. 어머 잊고 살았는데 막 저 음악 엄청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래서 원래는 클래식을 시작해서 재즈, 그 다음에 락 음악 듣다가, 그 다음에 라틴 음악 듣다가 춤까지 추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 즐거움의 정도가 만족할 줄을 몰라가지고 클래식에서 점점 강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음악 듣는 것만 해도 또 모자르니까 춤까지 춘 거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충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 근데 약간 내 생각에는 마스터가 그런 걸 잘 써가지고 나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은 게 수행도 뭐 이 정도에서 좋아졌는데 이거 만족이 안 되고 계속 더 많이 추가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상 배운다든가 불교 배울 때 뭐 너무 결과보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욕심이 많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 좀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앉으면 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견해 같아요. 왜냐하면
딱 걸렸어. 왜냐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데 그 탐하는 마음을 뭐 내가 막 향락을 추구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탐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수행을 발전하는 데 쓰는 건지.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탐하는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없앨 순 없잖아요, 모든 거를. 그 탐심도 이렇게 층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파하고 하면은 아주 그 뿌리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뭐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것도 탐하는 마음 아니냐, 뭐 저것도 탐하는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그냥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죠? 그냥 결과 보자 더 안 깨하려고? 근데 아무도 안 했네? 다 풀은 거예요, 오늘? 아, 다 풀었구나. 네, 결과 보자 하는 자세가요. 무릎에 혹시 무리를 주진 않나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이거, 저기. 대답. 다 겪어봤어. 응? 처음에 좀 그 자주. 아, 그럼 설문은 처음에 결과 보자 자세를 시켜서 따라했다가 이러다가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해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저는 아까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한번 들어봐요. 아, 생각해본 사람 잠깐 들어보, 설문. 나는 했어. 달라졌다는 느낌 확실히. 응? 달라졌다는 느낌. 아니, 그니까 처음에 걱정해본 적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한 분도 없어요? 적현 씨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무서운 집단이다. 근데 제가 명상반 초심자 해보면 거의 이 질문은 2주차, 3주차 다 해요. 근데 이제 막 봉헌사 청년회는 이렇게 모여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하면 저 이러다가 발목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무릎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검태랑 뭐 몇 명에서 저기 잠깐만요 이러고 이제 나도 그랬는데 현한 스님이 다리 풀지 말라고 해서 3시간 반 정도 있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알게 됐는데 그냥 생각일 뿐이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러더라. 혹시 관절염 있어요? 아니, 관절염은 없는데 뭐 양반다리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거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 자세 하지 말라고, 무릎 마장난다고. 나 이 질문 8년 전에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텔레비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지방에 시골 가면은 안짱다리 된 할머니들 되게 많은데 바닥에 이렇게 자식 생활 해가지고 휜 거 보고 순간 나도 덜컥 무서운 걸 2, 3년에 수련을 같이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우리의 신심은 얕답니다. 내 몸이 아프면은. 근데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맞서 막 좋아, 존경해 그래도 내 몸에 무리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쫓아갔어, 마스터한테.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계속 오래 하면 안짱다리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생활해가지고 안짱다리 됐는데 저도 이거 스님 맨날 하면은 나중에 늙어서 안짱다리 되면 어떡하죠? 지금이야 젊어서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님이 수행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않대요. 진전하고 기혈이 잘 흐르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예 수행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그렇게 앉으면 안 좋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했을 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리 걱정해서 어떻게 깨닫나?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때? 저는 사실 예를 들어 요가를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요가 선생님을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요가 선생님처럼 되겠지. 무슨 밸리 댄스를 다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저런 선생님이 예쁘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거든요. 어떡해, 모범이 안 되잖아. 꿈쩍거려. 이렇게 상상을 오래 하신 그
영화 스님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으시 남은 문제가 없고 현지 스님 그렇죠? 괜찮아 보이죠? 안 괜찮아 보이나? 괜찮아 보이죠? 걸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현공 스님은 오히려 수행해가지고 골반 맞춰서 더 좋아졌고 저는 워낙에 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식하고 하면서 대칭도 더 맞아지고 뭐 여기 오래 하신 분 1년 안 됐지만 엄청 건강해졌지. 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얘를 기계적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비틀어서 얘가 탈라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혈적으로 보면 여기가 아픈 거는 내 몸에 병은 안 생겼는데 병 직전까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저봐 외도 같잖아. 공부 안 했는데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혈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기혈 보충 없이 얘를 기계적으로 망가뜨리는 거고 뭔가 되게 설득력 있는 오늘은 좀 있어 보인다. 기혈 그래서 얘가 안 아파졌는데 오장육부가 건강해졌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정답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 채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은 무릎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앉긴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책도 읽고 핸드폰도 보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니까. 그건 수행에 해당하는 건가요? 괜찮아.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정해 줄 거예요. 지금 일단 지침에 따라서 오래 앉는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아직 젊으니까 안장다리 될 위험은 없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진한 등받이자가 다리를 묶어놔서 지금 키가 안 커서 좀 간절거리 불편하잖아요. 지금 여기 묶어놨으니까 약간 상체가 수단이 잘 돼서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풀렸을 때 앞에 근데 순간에 피가 통하면서 말투신 것까지 하면서 제 요가 강사니까 이 자세를 한 10분 시간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한 시간을 솔직히 앉아볼 생각 안 했어요. 자세로 앉아봤는데 오히려 다리가 더 건강해지고 이게 뭐 근육의 운동도 아닌데 뭐 불편한 부위는 유연히 되면서 뭐 다리가 탄탄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기혈이 잘 흐르니까. 네. 코가 탁탁 통하면서 발이 확실히 건강해지고 발코스까지 갈 때도 그때 처음 2시간 하고 이제 집에서 갔는데 한시간은 확실히 느끼지. 발끝까지 활트라이 가는 게 발전해서 저 10년 했는데 아직 다리 뭐 아직 굳으신 것 같진 않고 좀 10년 했는데 아직도 비비꼬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오늘 진짜 너무 처음 왔는데 내가 속으로 이랬어. 너무 졸려 죽겠는데 다리 자꾸 이렇게 풀리고 막 이렇게 자꾸 졸려 죽겠는데 안 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졸린 거지. 무상선을 보여줘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 모양이 없으니까 괜찮아 막 막 그래도 이렇게 그 막 엄청 졸린데 참으니까 딱 30분 있다가 잠이 딱 깨면서 그 나머지 반 30분 동안 엄청 집중도 잘 되고 머리 딱 맑아지고 되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마지막 10분 엄청 평화로웠어요. 혹시 여러분도 마지막 한 15분 평화로웠어요? 엄청? 계속 아팠어요? 어? 고통스러워. 아 그냥 고통스러워. 중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30분 그때부터 확 좋아졌어요. 뭐. 중간에. 아, 그거는 피한 통해서. 근데 할 때는 30분 고비 딱 넘기면서 뭐가 좋아지면서 좋았어요. 그래, 저기 질문 없어요? 오늘 어땠어? 한 시간 했어요? 한 시간 25분 했어요? 그래, 어때요? 시원해요? 좀? 더 힘들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수행은 편하면 안 돼요. 그 나는 그래서 한 마스터 만나고 거의 3년 됐을 때인가 5년 됐을 때 매년 현신 스님 붙잡고 찡찡거렸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좋아진 부분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뭐 하나 즐거운 것,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절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노산사밖에 없을 때 위산사도 생기기 전에 사실 진짜 괴로웠거든요. 마스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니까. 근데 되게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막 난방, 냉방도 잘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자들이 이렇게 좀 힘이 생기고 노련해진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뭔가 왜 사람이 몇 명 안 될 때는 그 사람들끼리 부닥치면 되게 힘든데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하고 부닥쳐도 이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 절에 있을 때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서로 잘 낯설기도 하고 막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막 섞여 있기도 하고 막 되게 모든 게 괴롭고 막 이렇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막 진짜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절에 가면 너무 좋은데 절에서 이렇게 수행해서 마음의 평화를 좀 느꼈는데 집에 오면 또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이 아직은 잘 안 될 때 집에 돌아가면 너무 그 미국 집은 되게 추워요. 그 캘리포니아 집은 이렇게 단열 잘 안 되고 난방 장치가 바닥에 안 돼 있으니까 엄청 춥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절에 있다가 돌아가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너무 막 우울하고 외로운 거예요. 절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게 수행하고 괴로움을 겪다가 막 너무 많은 일이 생기다가 영화 선생님 막 법문 들을 때 엄청 화해롭다가 집에 혼자 딱 있으니까 너무 갑자기 우울하고 막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다 부질없어 때려쳐 때려쳐 막 이러면서 내가 뭘 변하긴 변해 아직도 우울하네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그랬던 날이 되게 많은데 한 번은 현신 스님이 너 3년 전인가 뭐 해도 5년 전 기억 안 나니 어땠는지 해서 좀 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울한 그 생각만 하면은 되게 때려치고 싶고 되게 이게 무슨 소용인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수행 자체가 그랬는데 그 옛날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마음 평화로워졌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때려쳐서 다행이에요. 그때 그런 고비들이 좀 있었어요. 막 다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어떻게 거기 빠져나왔어요? 그 고비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욕심 많다고 수행해서 얻은 게 더 크고 좋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우울증 에피소드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이렇게 왜 우울증도 계속 똑같이 우울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생겨서 엄청 가라앉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기면은 항상 똑같이 우울한 게 아니라 어쨌든 더 심했다가 좋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즐거울 때도 있다가 우울했다가 뭐 불안했다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을 때는 내가 얼만큼 좋아졌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나는 우울한 그 상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다가 그럴 때 아 어떻게 극복했냐면 도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스님들하고. 왜냐면 나한테는 현실 스님이 내 도반이기도 하고 우리 절 스님이기도 한데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 같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요즘엔 법문 시간에 도반도 선생님이고 뭐 이런 얘기 도반한테도 배울 게 많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한 게 같은 문 중에 같은 사형 그러니까 영화스님 아래서 다 추가를 했지만 어떤 스님마다 강한 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스님 곁에서 이 시기에 되게 같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시기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스님이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 나한테 가르쳐 준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저 스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을 거고 저한테 주로 세속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네. 그래서 도반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게 되게 좋은 게 혼자 수행하면은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위기에 처하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정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도반이 있을 때는 정말 그 도반들이
순수히 정말 좋은 길을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만 맞으면 서로 좀 부닥치기는 해도 분명히 그 마음이 순수하면은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좋은 의도를 갖고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영화 스님한테 거의 먼저 물어보지 않고 뭐 나한테는 도반이라고 하면 현순 스님, 현신 스님, 현인 스님 뭐 이런 도반 가까이 있는 나의 그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뭐 의견을 물어봐요. 누구랑 부닥쳤을 때 네 생각에는 이게 내 잘못 같니?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남의 문제를 더 잘 알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객관적으로. 남의 문제는 확실하게 아는데 내 문제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 되게 잘 아는데 내 나쁜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10년 동안. 그래서 그 저번 주인가 저번 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얘기 물어봤는데 내가 좀 대답을 편하게 잘 못해서 좀 진행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항상 우리가 아무리 뭐 내 안에 있는 잘못만 보고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고 아무리 귀에 계속 얘기해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을 보게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자꾸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친구랑 다퉜을 때 엄마 아빠랑 다퉜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도반이 있으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집단에서 이렇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공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반이 엄청 멍청할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같이 하면 스타벅스 가서 당 떨어졌을 때 먹어주면 좋거든. 그만두지 않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수행을 진지하게 해. 사람이 어떻게 진지한 수행만 하고 살아. 막 빡시게 매일매일. 가끔 당 떨어졌을 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카페 먹고 한잔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약간 급파 같은데. 제가 죄송해요. 스타벅스한테 협찬 안 받았어요. 스케줄이 네? 수요일 스케줄표에 명상이라 쓰여있지 않고 항상 만나는 식당을 딱 적고 만나는 식당? 밥 먹으러 와서 커피 마실까요? 아 이거는 밥 먹고 커피 마는 게 이제 진짜 스케줄 이거는 그냥 들렸다가는 되게 똑똑하다. 커피 후 산책해서 잠깐 다리 아프니까 앉았다가 결과 보자. 똑똑하다. 봐봐 도반의 도움이 무시 못한다니까는. 같이 다니니까 열심히 좀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보상. 근데 옛날에 진짜 영화 스님한테 배울 때 너무 모든 게 힘든데 밥이라도 안 줬으면 진짜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짜 채식 밥이 있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였어요. 그거 말고 즐거운 게 없으니까 저래.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어서 뭐 머리 시원해지고 뭐 우울증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거는 잠깐 느껴지고 막 워낙에 우리가 문제들이 다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해도 그거를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게 아니니까. 뭐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극복될 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밥이라도 공짜로 주니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영화 스님 법문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불편 상황이라든가. 저기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은 문자로 칠 텐데 보덕선언에서 수요일에 하는 거를 7월까지만 하고 8월부터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왜 표정이 안 좋으시죠? 네? 보덕선언에서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명상반을 일주일에 너무 마스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아니야 마스터는 법문을 많이 하시지. 하여튼 너무 이게 경주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제가 좀 저는 힘든 건 괜찮은데 현재 스님이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와가지고 또 거기서 법회하고 또 올라오고 이게 너무
우리가 인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에 부치는 것 같고, 이미 우리가 힘에 부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다른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이제 좀 안 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일단 좀 쉬어보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뭔가요? 엄청? 여기 가까워요? 아, 다리가 아파서? 제가 그래도 은근 네. 여기 오는 걸 오늘부터 기다릴게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아, 모시겠다. 어떡하지? 잠시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만 한 표. 아, 네. 잠깐만. 여기 오는 게 정말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손 들어 봐요. 저도 놀랬어요. 아, 그래요? 인식하고 내가 오늘부터 기다리면 아니 다리 저리가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럼 내가 일주일만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8월만 한 달 쉴까? 아니면 줌 수업이라도 아 수요일날? 네. 목요일날 있는데 수요일? 네, 수요일도 줌 수업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하면 되지 뭐. 부족하대요. 줌이라도 아유 욕심쟁이. 이건 참여를 하라. 그래 그럼 아 잠깐만 그러면 취소하는지 말고 좀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줌 수업은 좀 스타 픽서 느낌이에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네? 스타 비스트 커피 같은 느낌. 아 약간 2% 부족한. 아니면은 8월에 그냥 한 2주 정도만 쉬어볼까? 우리도 휴가가 필요해. 그 여기 8월에 엄청 덥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뭐 알았어요. 그럼 좀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스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스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은 그냥 저희들끼리 자조 모임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앉아서 참선하고 두 시간 뒤에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스님 시간 나시면.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안 올 걸요, 사람들? 왠지 조금 마음이 조금 작아질 것 같아. 영정 모셔놓고 영정 모셔 사실 저도 보살이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이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현재 스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볼게요.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거세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에? 뭐라고요? 아 우리 스님이 부족해.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2주 쉬면은 만약 여기서 반은 안 올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아니 내가 옛날 이거는 내가 너무 잘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거 8년 했잖아요. 그 알아요? 아니다 8년? 7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참선 교실 할 때 제가 자 때 했는데 빼주 하다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막 되게 분단처럼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 안 하고 다 앉고 아 진짜 뿌듯하다 이러고 있는데 선칠이나 불칠 딱 돼갖고 뭐 한 달 딱 쉬잖아요. 그러면은 딱 나가면 두 명 와. 그러면은 또 모으면 신기하게 옛날 오던 사람이 딱 안 와요. 또 그럼 새로 쫙 와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 데리고 막 또 가르쳐. 그럼 3개월 되게 빡시게 하면 또 막 이렇게 딱 분단이 돼. 그럼 또 다 없어져. 근데 그거를 7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했잖아요. 7년 내내. 그래서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게 좋지. 물론 뭐 맨날 똑같은 거 해도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이게 더 결실을 맺으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의논을 해볼게요. 이거의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만약에 위치가 바뀌면 올 수 있어요? 우리 절? 또 뭔가? 서울 아니고 분당.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2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수요일 오후 2시 이게 평일 오후 2시인데 사람들 오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일요일에 만들었더니 사람들 얘기 듣고 만들었더니 또 안 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오후 2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응? 그러면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만큼 괜찮은 데는 없죠, 위치가. 조용하고.
또 뭐 의견 사항이라든가 주문 사항 있으신? 15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잠깐 쉬더라도 그 쉬는 동안이라도 준수업을 대신 같은 시간대 연결성을 갖게 해서 해주시는 건 힘드신 거죠?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잘못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다리가 많이 아프네요. 에? 아니 좀 사실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유교경 교정을 좀 해볼까 했는데. 아니 여러분 너무 이 결정된 게 없으니까 우리 잠깐만 일주일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못 쉬겠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해 주세요.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의외로. 저 아까 식당에서 월요일부터 기다렸다고. 이 마음이 너무 싫어. 우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요가 하면 어때요? 사람들 유연성 좋아지. 와. 어깨 다친 강사라니. 어깨 다친 강사. 그 요가 지금 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주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요가 하세요? 그냥 하타 요가. 아, 하타 요가? 하타 요가 그러면 난방 안 해도 그냥 하타 요가인데 여기는 8월에? 덥잖아요. 하타 요가 응? 하타 그냥 약간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 하타 요가 길게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거 수련이랑 이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뭐 코브라 15분, 30분 아 근데 요가 중에 무슨 요가지? 그게 뭐였더라? 아시요가? 뭐 이렇게 결과 무슨 요가 엑스포에서 옛날에 뭐 봤는데 요가 중에 이렇게 결과부자 해서 3시간 넘게 앉고 막 그렇게 수련하는 애도 있었는데. 응. 요가도 종교더라고. 불교의 말이? 응? 초기 약간에서 어떻게 빠져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가 입장에서는 불교가 자기들한테서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게 상반된 의견이 있긴 한데. 요가에서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요가하는 이유가 결과부자 해서 명상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원래 그 소림사 무술도 그 무술하고 끝에 결과부자 앉아서 명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외도의 입문이 그 3매부터 시작이 다음. 그러니까 다. 3매까지는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이렇게 결과부자 수련하면서 요가도 해보려고 했는데 난 좀 게을러서 그냥 앉아있는 게 좋더라고요. 결국은 자법을 잘하기 위해서 몸을 푼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자법을 위해서 몸 푸다가 거기에 더 좀 묶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앉아만 있으면 지루하고 한데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화두의 전문이야. 그러면은 뭔가 있어 보이면서 막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형상이 있어야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뭔가 갔는데 우리 뭐 결과부자 하는데 결과부자만 하는 건 아니고 너네는 무슨 수행법을 쓰는데 이러면 글쎄 그게 확실치가 않으면서 이게 우리는 그냥 이것다고 저것도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집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스트레스 전문이야, 우리는 뭐 분노 전문이야, 우리는 뭐 정신질환 전문이야, 뭐 우리는 호흡 명상 전문이야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선 우리는 무상선이긴 한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거지 어떻게 뭐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댈 수가 없는 무상선이니까. 손흥민 축구교실 같아요. 에? 자법만 결과부자만 가르치잖아요. 기본기를 딱 기본기만 손흥민이 그 춤만 막 하게 처리치게 만들고 청소년 때 대회를 안 내보냈대 그 아빠가 기본기만 가진다고. 재밌어서 손흥민 축구교실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부자는 진짜 그냥 결과부자는 한 그냥 어떻게 보면 입문인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뭐
뭐 어디 같이 간다든가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통화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수행이 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터랩션이 필수네요. 네. 뭐 방구석에서 혼자 한다거나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런 인터랩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에서 혼자 하는 수행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다 자기 자유인데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컴퓨터로 온라인 강좌 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슨 외과 의사가 되기는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세계 최고의 의과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세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나한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니까 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풀으려면은 누군가의 도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과부자 수행을 하시는 최종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시집이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요가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이제 싫어요?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외도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막 공중부양 어떤 사람은 나처럼 나는 뭐지 목표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어요. 그리고 뭐 또 뭐 왜 하시는 거죠? 뭐 왜 수행 왜 하셨으님은? 네. 탐진치 섬유.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너무 스탠다드한 대답인가요? 예? 너무 스탠다드한 대답인가요? 아 아니요 사실 맞죠. 동단에 사서 그걸 강조하니까. 예? 동단에서. 아 정말. 정신교육이었나요? 정단에서 얘기해 준 대로. 워낙 그거를 강조한. 아 네네 아유. 아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알겠는데 말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딱 처리가 딱 되네요. 네. 저 이런 교육 많이 배우고 매일 그렇게 듣거든요. 정단에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오늘 만족도는 어떠세요? 명상반. 다리가 아프다.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아무리 명상이 좋다, 명상하면 평화로워진다, 명상하면 효율이 오른다, 뭐 좋아요 좋아해도 막상 이제 딱 같이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벌써 시험은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큰 시험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뭐 일찍 끝내도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보니까 8월 쉬는 것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만 제가 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